ライバーを設計するチームと、そういうパワーデバイスを設計するチームが2つ共同してます。で、その共同してるんですけども、彼らが話を上げて、こういう特性のものが欲しい、もしくは、こういう制御をしてほしいというのをディスカッションして、製品の仕様を決めますので、我々としてはそれを最適化したものをお客さんに提案できるというのがロームとしては一番の強み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Yes. 제어 드라이버를 만드는 그런 개발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만드는, 디스크리트 디바이스를 만드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두 부서 간에 어떤 그 드라이버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디바이스, 디스크리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항상 의논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게끔 진행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거를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로 되어 있는 제품을 따로따로 가지고 솔루션을 회로를 개발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최적화된 그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세트를 개발하는 입장 안에서 최적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이제 드라이버는 전부 다 로움의 제품이고요. 실제 그걸 사용하는 고객사 엔지니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면 될지,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 연결해서 쓰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디스크리트 스위치 디바이스들도 같이 개발을 드라이버 엔지니어와 함께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그대로 고객사 엔지니어에게 전달이 되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최적화를 본인이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객사 엔지니어는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제 끊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솔루션은 IGBT 제품을 썼고 저희가 SIC 제품을 쓴다라고 했을 때 비교를 하게 되면 IGBT는 이제 동작 주파수가 약 5kHz 정도로 낮아요. 근데 동일 파워의 그 솔루션일 경우 SIC를 쓰면 4배 많은 20kHz대 이상, 또는 파워가 조금 작으면 수십에서 수백 kHz까지 주파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칭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운송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낮은 주파수에서 SIC를 쓰면서 큰 주파수로 하면 필요로 하는 양을 운송을 할 때 더 빨리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큰 양이 아니어도 작은 양이어도 여러 번에 전달이 되니까 원하는 양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씩만 전달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부품들, 코일이라든가 콘덴서라든가 주변 부품들이 다 작게 작은 그릇을 갖고도 원하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SIC를 쓰므로 인해서 그 솔루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소형화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는 이제 주파수로 올려서 이렇게 많이 절감을 소형화를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SIC라는 소자 자체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 발열,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 발열도 낮고요. 발열이 낮기 때문에 방열 대책을 여러 가지를 했던 것들을 굉장히 축소하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열 대책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기구물들이 소형화되거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트 전체적으로 소형화도 이루어지는 거고, 경량화도 되는 거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비교로 IGBT 쪽을 5kHz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꼭 IGBT가 5kHz밖에 못 쓴 게 아니라 50kHz대역이라든가 이렇게 영역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SIC 영역대가, 주파수 영역대가 더 저주파에서 수백 킬로까지 더 넓은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더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